자,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코리아 서킷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기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 이성우 차장 보합권장 전망하면서 KT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모트렉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서현이화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영원 전문가님, 미국 증시가 관망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발표 예정인 CPI 지수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증시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초반에 좀 조정을 받다가 중반 가서는 좀 탄력을 좀 높여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하락세로 전환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막판에 물량이 좀 쏟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던 흐름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어쨌든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오히려 좀 상승세를 보였던 부분들은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성장치를 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좀 하향 조정된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연준의 스탠스가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CPI가 결국에는 확인이 돼야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번 CPI에서 5%대, 5.3% 정도의 흐름들이 좀 나와준다라면 이제 연준의 스탠스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한편으로는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차 전지 종목들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상승과 하락이 좀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이제 코프로 관련된 그룹주들에 대해서도 증권사에서 리포트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오히려 좀 반도체 섹터라든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좀 순환매 성격으로 저가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는 혼조세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업종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CPI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도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증시 주변 여건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사실 미국 시장의 분위기가 뭐 막판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지만 분위기가 나빴던 건 아니죠. 그리고 전일 국내 시장은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좋았던 분위기 안에서 지금 오늘 사실 좀 특징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 게 미국 시장 막판에 차익 매물출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국내 증시 이제는 2,500선 위에서 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좀 높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오늘장만 놓고 봤을 때는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에서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봤을 때 이 부분의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시장은 좀 주목을 했고요. 이제는 좋은 지표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고요. 나쁜 지표가 나오면 주식시장 하락할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장은 어떻게든 어느 정도 정상화를 찾아갔고 금리 인상 한 번 정도 베이비 스텝 하고 나면 하반기 금리 인하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길게 봤을 때 분위기는 좋다. 그런데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경계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코스닥에 있어서의 뭐 좀 전에 서영원 전문가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 좀 살실험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는 부담이 이전에도 부담이 좀 있었지만 부담이 계속 커져 있고 거의 목에 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랐었던 기술주들은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이 크게 조정받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안에서 기술주 차익 실험 매물이 좀 나오는데 대신 다른 섹터가 좀 올라가줘야 되겠죠. 뭐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기술주는 이 조정이 좀 나왔지만 이 경기 민감주 그중에서 특히 정유주 같은 경우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나쁜 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 정유주의 상승으로 또 보여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부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섹터별로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보다는 지수가 묶여있는 중에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그리고 섹터별 순환매가 되는 이런 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에 주목을 하시면서 우리 증시도 일단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관심 종목은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던 코리아 서킷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PCB 쪽에 제조를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로서는 테라닉스나 인터플렉스, 뭐 시그네틱스를 좀 보유하면서 PCB 쪽의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띄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PCB 쪽의 사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나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PCB 같은 경우에는 우주 항공이라든가 자율주행 쪽에 대한 좀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도 매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도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윗꼬리를 좀 달린 모습이지만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점이 나타나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에서 일단은 뭐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 시도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좀 순환매 차원에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서 코리아 서킷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코리아 서킷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기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몇 주 전에도 기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실적이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는 삼성전자를 1분기에는 삼성전자보다도 현대차와 기아가 좀 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뭐 가장 이 국내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업이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아만 놓고 봤을 때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한 10% 이상은 좀 상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 중에서 주목해봐야 될 점이 작년보다 금년이 이 자동차의 판매량이 늘어날 거다라는 부분들은 많이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산에 대해서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런 부분들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판매량이 늘어나면 마진율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 판매량 늘어난 것까지는 맞는데 마진율이 안 떨어졌죠. 마진율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OP 마진 10% 정도로 굉장히 높은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마진도 좋고 매출도 늘어났는데 점유율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늘어나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도 여전히 높은 점유율, 계속적으로 점유율 늘어나고 판매량 늘어나고 있다는 점. 생산이 정상화가 됐는데 마진도 좋고 점유율도 늘어나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3위까지 올라갔죠. 굉장히 좋은 생산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는 밸류에이션입니다.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되면 이 내연기관차만 생산했을 때보다 전기차의 생산이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전기차 업체는 밸류에이션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봤을 때 기아의 이 밸류에이션 계속적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사실 퍼가 금 23년도에 영업이익이 워낙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5배 미만으로 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아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매출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